안녕하세요. 한국 불교가 담긴 위대한 유산, 강승민입니다. 불자와 비불자가 궁금해하는 불교 영화를 불교가 담긴 문화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불교 영화와 한국 불교가 담긴 위대한 유산은 삼보사찰 국보사찰인 합천해인사와 국보 제206호 합천해인사 고려목판입니다. 합천해인사는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 남서쪽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로서 2009년 12월 21일 사적 제50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삼보사찰 법보사찰인 합천해인사의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국보 제206호 합천해인사 고려목판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에 새긴 불교경전, 고승의 저술, 시문집 등의 목판 국보 제206호 합천해인사 고려목판. 해인사 고려목판은 국가기관인 대장공안에서 생긴 합천해인사 대장경판 국보 제32호와는 달리 지방관청이나 절에서 새긴 것입니다. 현재 해인사 대장경판전 사이에 있는 동서사관판전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고려목판은 모두 54종 2835판인데 이 중 28종 2725판이 국보 제206호로 지정되었고 26종 110판은 보물 제73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후박나무를 쩐물에 담가 지방기를 빼고 나뭇결을 삭혀 잘 말린 다음 판각하였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목판에는 금강경, 화엄경 등의 대승경전과 신라 고려 중국의 고승이나 개인의 신문집 등 저술들이 있는데 경전류는 대부분 간행 기록이 있습니다. 고승이나 개인의 신문집 및 저술 등은 비록 간행 기록이 없고 정권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많으나 그 내용이 전하지 않거나 역사적으로 희귀한 자료로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불교 영화와 함께 알아본 한국 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삼보사찰 법보사찰인 합천해인사와 국보 제206호 합천해인사 고려목판. 오늘 준비한 불교 영화와 아름다운 한국 불교 문화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